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민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스피치 교육. 이번 시간에는 청중에 적응하는 훈련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은 말하기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입니다. 실제로 청중이 없는 곳에서 계속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청중 앞에서 갑자기 불안에 빠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청중 적응훈련을 말하기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김평원 교수님을 모시고 7단계 점진적 청중 노출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 말하기 훈련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교수님, 이 조셉 골프와 체계적 둔감화 기법은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억제 원리가 핵심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긴장 강도가 낮은 특정 말하기 상황부터 높은 상황까지 떠올리는 예, 점진적 노출이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하기 불안을 치료하는 핵심 원리는 상호 억제 원리에 의한 긴장 안화 훈련입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점진적 노출의 원리란 긴장 강도가 낮은 말하기 상황부터 높은 상황까지 점차 노출하는 겁니다. 상호 억제의 원리란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이 있을 때 불안과 양립할 수 없는 반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불안 반응의 습관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음, 이제 혼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체계적 둔감화의 두 가지 핵심 원리를 정리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말하기 불안 치료 절차를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단계는 신부근육 이완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부근육은 척추다혈근 골반 저근육, 복행근, 행경막 등 몸통을 둘러싼 근육들입니다. 오, 그럼 긴장 완화의 생리학적 원리를 이해를 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 수행하는 바이오 피드백도 첫 단계는 신부 근육 이완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뭘 할까요? 네, 이제 원리를 이해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긴장 완화 훈련을 스스로 할수 있도록 실습해야 합니다. 음, 그럼 긴장 완화 훈련을 마치고 나서 스스로 긴장을 완화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다음엔 뭘 할까요? 네, 이제 셋째 단계는 자신이 겪었던 다양한 말하기 상황을 떠올리면서 분류하는 겁니다. 이때 긴장 강도에 따라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분리해야 합니다. 음, 말하기 상황에 따른 긴장의 이 세기는 각자 다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어, 넷째 단계는 점진적 노출을 하는 건데요. 긴장 강도가 낮은 특정한 말하기 상황부터 떠올리면서 긴장 완화 훈련을 계속 반복합니다. 음, 드디어 상호 억제 원리가 적용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점차 불안 강도가 센 상황과 긴장 완화 행동을 연결지으면서 강도를 점점 높이거든요. 이렇게 상호 억제하도록 계속 만듭니다. 음. 근데 이렇게 실용적인 체계적 둔감화 기법은 네. 학교에서 가르치나요? 말하기 불안 문제는 국어과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야 할것 같거든요. 네, 교육 과정에도 있고요. 사범대학에서는 국어 합법 과목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예비교사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불안 극복 방법은 수능에 출제되는 학습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국어 시간에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음, 평가가 교육 내용을 결정하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청중 적응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진적 노출 어떻게 활용하나요? 네, 체계적 둔감화는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음, 말하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받는 상황까지. 네.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닙니다. 말하기 상황을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게 아니라 청중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노출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음... 제가 제안하는 청중 적응 프로그램은 1단계 인형부터 7단계 실제 청중까지 청중의 종류를 7단계로 위계화한 것입니다. 그럼 1단계는 인형으로 청중을 만든 건가요? 네. 1단계는 말하는 장소인 교실이나 강당을 축소한 모형에 청중을 인형으로 묘사해서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음, 와, 인형 치료란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이건 아이들한테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인형은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부담감을 주지 않는 효과적인 치료 도구입니다. 어른들도 인형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을 인형에 투사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인형을 활용하는 말하기 불안 치료는 그 인형에 그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투사해서 인형 치료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죠. 이 말하기 장면의 막양인이 상상하기보다는 발표 장소와 또 청중을 묘사한 모형을 활용하면더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죠. 그다음 단계는 더미 청중인데요. 더미 마나킹이죠. 네, 마나킹 청중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마나킹 청중을 활용하면 네. 적당한 수준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음. 이 더미 청중 앞에 텔레프롬프터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물론입니다. 더미 청중과 비개인 텔레프롬프터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 마네킹이죠. 즉 더미는 얼굴 표정이 드러나지 않아서 아, 약간 무서울 것 같아요. 네, 마네킹 무섭긴 하지만 역할놀이 학습 원리에 충실하게 말하기 훈련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3단계는 등신대 청중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더미와 등신대는 비슷한 것 같은데 굳이 구분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등신대 청중은 더미 청중과 마찬가지로 역할놀이 학습 원리에 충실하게 말하기 훈련을 할수 있는데요. 등신대는 실제 인물을 촬영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마네킹과는 다른 차원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즉 마네킹과는 달리 청중의 구체적인 얼굴을 보고 시선을 젖혀 갈수 있는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등신대 청중은 어떤 사람들의 모델로 제작할까요? 저는 뭐 연기를 전공하는 예비 연기자들을 활용해서 등신대를 제작했습니다. 음. 예, 등신대 청중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등신대 모델로부터 초상권 사용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음, 이 등신대 청중도 얼굴 표정이 중립적이어서 감정이 드러나진 않네요. 네. 그래서 얼굴 표정이 다양하게 바뀌는 건 4단계 가상 청중부터입니다. 어~ 이 (4단계) 가상 청중은 가상 공간과 함께 존재하는 청중인가요? 네 맞습니다 가상 청중은 청중을 디지털 휴먼으로 구축하고요 가상 공간에 배치하기 때문에 가상 현실 노출 치료에 해당되는데요 VR 뷰어인 (HMD라고) 하죠 네. 이걸 착용할 경우에 실제 말하는 장소에 있다는 유사한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휴먼은 실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감은 조금 없을 것 같아요. 네, 디지털 휴먼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간을 제작하는 게 맞지만 실제 인간을 모델로 해서 제작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증강 청중입니다. 어, 발표 공간이랑 청중을 증강 현실로 구현하려면은 실제 장소랑 실제 청중을 동원해서 촬영해야 하지 않나요? 돈이 많이 들것 같아요. 네,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개인이 제작할 수는 없고 교육기관에서 제작해서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 그 교수님께서 제작하시는 증강 청중을 좀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다양한 발표 상황과 청중의 몰입 수준을 변인으로 설정해서 전문 연기자들을 동원해서 증강실 콘텐츠를 제작했고요. 유튜브에 공개했으니까 교육 목적으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와, 감사합니다. 근데 개인용 VR 뷰어 외에 대형 스크린을 이용할 수는 없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증강현실 콘텐츠는 HMD 그 VR 뷰어를 활용해서 개인 훈련을 할 수도 있지만, 180도 공면 스크린에 투사해서 더욱 사실적인 시뮬레이션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 180도 공면 스크린이요?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공면 스크린의 경우 HMD의 장 단점인 어지러움을 개선할 수 있고요, 동시에 실제 발표 현장에 와 있다는 것 같은 강한 실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 공면 스크린과 같은 시설이나 HMD 장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네, 괜찮습니다. PC 모니터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PC 모니터를 활용할 경우에는 말하기 불안 수준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생체 신호부서까지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음... 공면 스크린과 같은 시설이나 HMD 장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PC 모니터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PC 모니터를 활용할 경우에는 말하기 불안 수준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생체 신호 분석까지 할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요. 증강청중이 디지털 치료제의 원리가 적용된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디지털 치료제,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약물 치료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증강현실 콘텐츠는 말하기 불안을 치료해줄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말하기 불안이 심한 사람들에게 증강청중은 불안할 때 치료받는 약이 있죠. 벤조디아제핀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음, 6단계는 표준화청중을 활용한 드라마 치료인데, 네.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네, 저는 오래전부터 연기자들을 표준화학생으로 훈련을 시켜서 교사 합법교육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때 표준화학생이란 훈련을 통해서 학생 역할을 연기하는 가짜 학생, 오. 즉 연기자죠. 예, 표준화한 연기자들입니다. 아 그러면 이 표준화 청중은 연기자들이 청중을 연기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청중 역할을 하는 연기자들이고요. 이건 전투 훈련에서 적군 역할을 하는 대항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말하기 평가와 말하기 교육을 위해서. 청중을 연기하는 연기자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 7단계가 실제 청중 속에서 말하기를 연습하면서 실제 상황에 노출되는 이 방법이 맞나요? 네, 마지막 단계고요. 뭐 학생들의 경우는 동료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훈련을 하는 거고요. 뭐 사범대 학생들은 교생실습이라고 하죠. 교육 현장실습을 통해서 실제 학생들 앞에서 수업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실제 상황 노출법에 해당합니다. 오, 이 교육 실습이 대표적인 실제 상황 노출법이네요. 네, 이렇게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점진적으로 청중에 노출될 수 있도록 배려하면 개인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말하기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점진적으로 청중에 노출하는 말하기 훈련 방법을 단계별로 교수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께서 청중 변인을 꼼꼼하게 단계를 나눈 후에 또 교육적 활용 전략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셔서 저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 상황에 노출되면서 오히려 말하기 불안이 가중되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총중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